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 챗 마스터. 오늘은 시작부터 유령과 만납니다. 침대 밑에 유령. 유령과 이야기하세요. 여기 이 유령 씨 안녕하세요. 무섭지. 뭐가 문제세요? 어디에 있어요? 저 상당히 좀 뭔가 말투가 구수한 유령인 것 같아요. 뭐 사투리 쓰다 죽은 귀신인가? 아, 저 지금 대학교에 있는데요. 언제 집에 돌아와요? 아, 그 본가에 있는 제 침대 밑에 있는 유령인가 보군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그리웠나 봐요, 유령이. 좀 방학 끝나고 가겠죠? 당신은 그리워요. 아니, 왜요? 무섭게 할 사람이 없어서요. 제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직업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요? 나 같은 유령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말이죠, 딱 생긴 게 보아하니까. 헐, 설마 스크림? 당신 할리우드 데뷔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으이, 난 밝은 빛이 무서워요. 허허, 유령이 말이야 그렇게 약해 빠져도 되겠어요? 맞아요, 편한 곳에만 있으려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춤으로 갑니다. 저는 대영화 스타가 되겠어요. 아, 병식이 안녕. 무슨 일이야? 나 차 좀 빌릴 수 있냐? 왜? 제가 차가 없거든요. 아니, 내 차가 고장 났어. 아, 진짜. 그 어디 가려고? 잠깐만, 중국을 가로질러 간다고? 아, 그 나 저기 대전에만 잠깐 갔다 올게요. 아이, 뭐 당연하지. 내가 면허도 없이 너한테 빌린다고 할까? 사실 면허증 따위는 없습니다. 아, 물론이지. 좋아, 차를 긁지 말아줘. 난리 났어. 자, 전에 10시까지 체육관 앞으로. 아,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저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Nope. 제 거 빌려줄게요. 아니, 저는 그 반바지만 입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다고요. 왜요? 저는 가끔 바지에 오줌을 쌉니다. 아, 잠깐만, 대통령? 여기로 와봐요. 뭐라고요? 청와대로. 청와대요? 갑자기 대통령님께 초청을 받았다? 왜요? 말투 보소. 회장들을 모두 불러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어요. 어머? 내가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 회장이 아닌데요? 정말요? 그래서 그 서울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헬리콥터를 보낼게요. 오, 좋아요. 오는 길에 케첩 좀 사올래요? 급사 무슨 청와대가 말이죠, 그 친구집 놀러 가는 것 마냥 되어 있냐? 야야야, 오다 그 케첩 좀 사와라. 좋아요. 오, 초특급 배송이다. 배달의 헬리콥터네요, 얘. 삐뽀 삐뽀, 당신을 체포합니다. 119인데요? 뭐라고요? 이유를 알잖아요. 몰라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이유 없이 체포할 수는 없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감옥 갈 거예요? 왜요? 자백하면 좋은 감방을 배정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정말인가요? 예, 안 했다니까. 알았어요, 그냥 확인한 거였어요. 아니, 아님 말고. 실화야?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윤호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호가 큰 사고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상에 소변을 봐버렸습니다. 무슨 동상이요? 학교 설립자님의 동상이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윤호를 퇴학.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퇴학까지는 좀. 이럴 때는 오히려 한번 세게 나가보는 거야. 그러세요! 퇴학시키시라고요. 그 정도 일로. 진짜 퇴학시켰어? 자, 저는 탐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제 어디 있었습니까? 저 호텔에 있었는데요. 수건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져간 건데. 예? 잡을 수 있으면 소리. 잡아봐요, 탐정 주제. 자, 나왔습니다. 파인애플 보스. 파인애플하고 대화하세요. 과일하고도 대화하는 엄청난, 예, 카톡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저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무도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와이안 피자는 나도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100폭을 날려줄까? 파인애플 피자? 역겨워. 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아, 파인애플 피자하고는 좀. 아, 그래, 파인애플아, 우리 서로 취향 존중해주자. 나도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하거든. 어이, 당신 돈은 어딨어? 깡패와의 대화. 깡패 들어와 놓고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상황도 좀 웃기긴 하네. 돈 어딨어? 누구세요? 속이 생각하지 마. 뭔 소리래요? 네 아내가 우리 보스에게 삐지 있어. 아니, 저 결혼 안 했어요. 너 이름 오대수지? 너 좀 오대수가 맞긴 한데. 아니, 저 결혼 안 했다니까요. 그럼 네가 백만전자 오대수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확실해, 맞아. 미안. 자,
저번에 제가 동물원 취직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야생 사자 본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생 사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너무 배가 고파요. Bring me meat. 고기 줘. 어디로요? 여기 동물원에 있어요. 그분 맞네. 그 동물원 사자분 그 본인 등판하셨어. 오, 잘 됐네요. 제가 다음 주부터 안 그래도 출근하거든요. 좋아요. 그 고기 많이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잡아먹을 거니까. 일진이다. 너 내일 2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맞는다. 갑자기 PTSD가. 어렸을 땐 당했지만 이번엔 아니다. 절대 일진하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싫어 임마. 멍청아. 너 쳐맞을 줄 알아? 이거 부모님한테 이러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들어와봐. 나 태권도 검은 띠야, 임마. 싸움 좀 한다고. 한 방에 쫀다고? 우와, 뭐야 이번에는 뱀파이어 보스네요? 안녕하세요. 나의 성으로 초대하고 싶군요. 오, 저도 한번 뱀파이어 성 놀러 가고 싶어요.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옛날 용을 보라고 하는데요. 그게 토마토 주스 확실하죠? 저 토마토 주스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무슨 주스를 좋아하세요? 저 마늘 주스요. 왜? 역겨워요. 저 근데 마늘 주스 아니면은 영화를 못 봐가지고요. 마늘 주스 없으면 안 갑니다. 수고요. 아니 뭐야, 이겼어? 선생님, 왜 내 시험 답안지가 연희 것과 똑같지? 뭐 몰라요. 그 우연인가 보죠. 너희 둘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한 거야. 우연일지예요. 왜 네 말을 믿어야지? 아니, 선생님이니까요.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통과돼? 뱀이다. 뱀이다. 뱀과의 대화입니다, 무려. 안녕.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뭔 수수께끼? 사용하기 전에 깨야 하는 건 뭐지? 계란. 맞아. 다른 건 해봐. 재밌네, 이 친구. 놀 줄 아는 뱀인가? 항상 앞에 있지만 볼 수 없는 것. 나의 미래 아닌가? 잘하는데, 하나 더. 고고고고. 넌 많지만 자물쇠 하나 열지 못하는 건. 자, 마지막 문제 바로 통과합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더 안 보여. 이게 뭐지? 어둠이 많아질수록 더 안 보이죠. 실력을 보여줘. 통과해요. 자, 저기 앞에 외계인 보이거든요? 외계인 만나고 싶다. 빨리 외계인 만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이 매장에서 냐옹 신발을 파나요? 고양이 손님이 찾아오셨네. 네, 새 운동화가 필요해요.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손님? 고양이 발 하나 크기예요. 너무 작은데요. 냐옹. 그래서 색깔은요? 흰색 줄 빨간색 있는 겁니다. 잠깐만, 궁금한 게 두 개가 필요하신가요? 네 개가 필요하신가요? 네 개요. 발 하나당 한 개씩이요. 49,000원입니다, 손님. 고양이 사부를 지별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냐옹. 뭔가 호구 잡힌 것 같은데. 그의 숙제를 빌리세요. 하이. 숙제 좀 보내줄래? Nope. 돈 줄게. 얼마? 5,000원.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은 10,000원 어때? 좋아. 보내줄게. 그의 신념은 10,000원에 팔아버렸다. 자, 다음은 대망의 외계인입니다. 외계인가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안녕, 인간. 안녕? 인간,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일단 말해봐. 지금 외계인이 카톡 서버 해킹해가지고 저한테 대화를 걸고 있는 모양인데요. 나는 방금 네 동네에 착륙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무례하다, 인간.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 야, 그러면 나 이번 주 금요일날 나 생일인데 그 생일 파티 올래? 인간,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가? 맞아. 내가 가서 케이크를 먹어주겠다. 역사의 한 장면에 남을 장면이겠군요. 외계인이 케이크를 먹고 있는 장면을 찰칵 찍으면은. 좋아. 좋다. 지금 가겠다. 그렇게 ET와 친구가 되었습니다.